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높았고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목이 쏠리는 화제의 당선인들 누가 있었을까요? 최고령 최연소 당선인부터 최다 최소 득표차 당선인까지 주목받는 인물들을 임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 이번 총선 경쟁자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942년 6월생인 정치구단 박 후보의 나이는 만 81세.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지역구 최연소 타이틀은 경기 화성정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후보의 몫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전 후보의 나이는 만 32세. 최연소 재선 의원으로서 활약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병 돌아온 오비 정동영 후보는 이번 총선 무려 약 10만 표 차이 최다 표차로 금배지를 거머쥐었습니다. 최소 표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이종욱 후보로 상대 후보보다 불과 497표를 더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대전 지역에선 무려 76년간 이어진 금녀의 벽을 깨뜨린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유성을과 대덕에 출마한 황정아, 박정현 후보는 나란히 터줏대감 남성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을 탈환에 성공한 김태호 후보는 이번 선거로 9전 8승 1패라는 대기록을 쓰며 선거의 달인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 밖에 탈당, 합당, 분열에 거칠었던 선거 과정을 공유한 김종민, 이준석 후보의 국회 입성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출구조사 예측과 다른 결과지를 받아든 지역구도 많았습니다. 출구조사만으로는 법야권 200석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이와 달랐는데요.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번이나 찾으며 힘을 쏟았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 유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배지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곳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18곳이었습니다. 출구조사와는 달리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꺾었고 경기 화성을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울산 동구에선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앞선다던 출구조사와 달리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법야권 200석 시나리오도 제기됐지만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실제 투표함 뚜껑을 연 결과물은 출구조사 예측과는 사뭇 달랐던 셈입니다. 주요 정당 의석수 예측이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BS는 시청자들께 혼선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뭘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꼽힙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표심은 반영되기 어려운 탓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7%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구조사 예측과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여럿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처치곤란한 애물단지가 되곤 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며 재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이런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현수막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건물 한 켠을 뒤덮은 현수막. 아예 창문을 가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철 쏟아지는 현수막을 보면서 시민들은 뒷처리를 걱정합니다.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저렇게 포스터 같은 거라든가 이제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역시 이제 환경 문제가 지난 2020년 이후 치러진 대부분의 선거에서 현수막은 매번 1,000톤 이상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약 50% 정도가 소각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사용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선 상태가 좋은 현수막을 선별해 다양한 크기의 가방과 선풍기 커버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0개에서 4,5,0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활용률은 20%대로 높지 않은 상황. 정부는 올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해 재활용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선 현수막 사용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수막의 재질 특성상 재활용의 소재로 쓰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수막을 통한 홍보 방법이 쓰레기 문제로 이어진다면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고. 환경부는 올해 초 각 읍면동에 최대 2개의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현수막 감소 추이를 지켜보고 관계부처와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나랏빚이 1126조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 이상이 나랏빚인 셈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나라 살림은 여전히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실질적인 나라빚인 국가 채무가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한 112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 나라빚이 우리나라 GDP의 절반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국가 채무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친 국가 부채는 지난해 2,439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3조 3천억 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1년 만에 다시 썼습니다.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데다 공무원, 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 수입은 573조 9천억 원, 총 지출은 610조 7천억 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였습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 원 줄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이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3% 이내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난해 당초 목표치는 2.6%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새 51조 9천억 원 감소한 344조 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거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의 아들 3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날 공습은 휴전 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차량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에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의 세 아들이 타고 가던 차량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명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전투기가 하니예의 새 아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마스 군사조직의 주의관과 대원들이라며 테러를 실행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irstrike also comes at a sensitive time as Israel and Hamas are engaged in ceasefire talk.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하마스의 의사결정은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화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니예 역시 복수심에 불타는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성토하면서도 하마스가 입장을 바꿀 거란 생각은 망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날 공습은 휴전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인질 휴전협상에는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